반갑습니다. 열펌킨 머만드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디지털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균일한 니치의 웨이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기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자, 우리 아쿠아프로틴A로 10분 방치해서 나온 상태에서 보시면 예, 중간 모발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좀 데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또 이렇게 곱슬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A 세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도포할 거예요.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습니다. 네, 전처리가 없어도 머릿결은 굉장히 예, 좋아질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한 후에 한번 컬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좀 컬이, 네. 어때요? 잘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저는 CPB가 맞아요. 근데 약간의 환원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C3에다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서 믹스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저어주셔가지고요. 자, 열펌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뭘까요? 연화 보실 때 예, 거의 데미지를 조금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또 연화도 오래 보는 것보다 빨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네, 걷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걷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두 번째 C3하고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은 두 번째 펌제를, 신선한 펌제를 재도포하겠습니다. 자, 신기한 거는요, 머리에 펌제를 계속 도포하면 지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무리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예,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예,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어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처리 10분 한 다음에 잭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래서 자, 5초씩만 연예인답게 덮개 아이롱을 찝어주시면 지금 이 디지털로 했을 때 지금 4바퀴에서 5바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디지털로 했을 때 어때요? 3바퀴까지는 가능해요. 2바퀴에서 3바퀴까지는 그래도 디지털 로드로 했을 때 웨이브가 잘 나오지만 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열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찝어주시면 균일한 리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덮개 아이롱이 아마도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타올로만 드라이 했거든요. 어때요? 예,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게. 예, 균일한 리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봐.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 얘도 끝뜸이고 얘도 긴 것도 끝뜸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뜸을 맞춰 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끝뜸을, 네, 자, 오래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그리고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바람 교차해서 완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살짝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